안녕하세요. SH 뉴스 이병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진입니다. 어머, 근데 이게 누군가요? 신입사원 시즌2 출연자, 스비 병민 씨 아닌가요? 아, 네, 맞습니다. 오늘 올 SH 뉴스를 소개하러 특별 MC로 나서게 됐는데요. 신입사원 촬영 때랑 또 다른 느낌이네요. 뉴스라서 그런지 살짝 더 긴장되고요. 에이, 긴장하신 거 맞나요? 제가 신입사원 콘텐츠에서도 맹활약하시던 모습을 직접 봤는데요. 오늘 너무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다면 신입사원 시즌2 꼭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아, 뉴스 대선배님께 칭찬을 들으니 긴장이 확 풀리네요. 모쪼록 오늘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병민 씨 파이팅 하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SH 뉴스 시작해볼까요? SH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공사의 주요 뉴스를 한눈에 살펴보는 SH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공사의 5월은 어떤 소식으로 채워졌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어린이들이 상상한 미래의 우리 집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공사는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된 제23회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의 작품 접수를 마감하고 오는 6월 2일 수상자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는 뜨거운 참여 열기 속에 총 3,043개의 출품작이 접수됐습니다. 상상 속 미래의 우리 집, 상상 홈을 주제로 한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접수부터 시상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직접 만나 수상의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아쉬움을 대신하기 위해 특별한 이벤트가 마련됐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그림 108점은 인스타그램 온라인 전시회를 통해 공개되고요. 본상 수상작 중 18개 작품을 대상으로 수상자 어린이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 작품을 설명하는 어린이 도슨트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와, 수상작 도슨트라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출품작은 심사를 거쳐 108개 작품은 우수작으로, 600개 작품은 SH공사 사회공헌활동 브랜드인 SH 스케치상으로 선정됩니다. 멋진 상상력으로 완성된 영광의 수상작들은 6월 2일 공사 홈페이지 및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가운 행복주택 공급 뉴스 전해드릴게요. 공사는 은평구와 서대문구, 동대문구 등 16개 지역에서 서울리츠 소유 행복주택 457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에서 80%의 금액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입니다. 2021년 1차 서울리츠 행복주택은 지난 5월 1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청약 접수를 시작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네, 이번 행복주택의 공급 대상별 세대수는 청년 209세대, 신혼부부 151세대, 고령자 92세대, 대학생 5세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공급 지역별로는 힐스테이트 녹번역 단지가 포함된 은평구가 141세대로 가장 많고, 서대문구 62세대, 동대문구 52세대, 성북구 40세대, 마포구 36세대 순이었습니다. 공급 가격은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 대상자에 따라 금액이 차등 적용되며 임대 조건 기준 임대 보증금은 3,600만 원대에서 2억 2,900만 원대까지, 월 임대료는 12만 9천 원에서 80만 2천 원까지 책정되었습니다. 네, 2021년 1차 서울리츠 행복주택은 오는 8월 27일 당첨자 발표 이후 2021년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청약 신청하신 많은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공사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임대주택 입주민의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요즘같이 힘든 때 정말 반가운 뉴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공사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입주민 중 취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활동 지원 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S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5세에서 69세 사이 구직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및 취업 경험 여부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충족한 분들에게는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에 따른 직업 훈련, 일 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등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유형에 따라 생계비 및 취업활동 비용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뉴스 전해드립니다. 어버이날을 맞아 SH공사 노사와 기업 간 노사 공동 나눔 협의체 UCC 회원사들이
지원주택 거주 노인들에게 사랑의 꽃바구니를 전달했다는 소식입니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전통적 미덕인 효를 생각하며 기획된 이번 행사는 노인거주 지원주택 50세대를 대상으로 사랑의 꽃바구니를 전달하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 꽃바구니는 장애인 화원 사업장에서 제작한 카네이션과 실생활에서 필요한 물품이 담긴 희망박스,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 등으로 풍성하게 구성돼 특별함을 더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더욱 열악해진 임대주택 거주 노인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뉴스들로 풍성했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기분 좋은 뉴스들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앞으로도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으로 쭉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6월 뉴스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또 다른 관전 포인트, 다음 MC는 누가 등장할지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